어제 꿈 꿈이 도움이 되는 세상 비몽사몽의 DJ 탐니입니다. 몽하 여러분 안녕. 어제도 좋은 꿈 꾸셨나요? 혹시 어제 꿨던 꿈 때문에 아침부터 막 생각이 많아지는 날은 아니었나요? 오늘은 어제 꿈 꿈 때문에 아침부터 생각이 많아지고 진로 고민까지 하고 있다는 우리 몽둥이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지방에서 12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5학년 2반 박형만입니다.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고민이 많아 잠도 잘 못 자고 근심이 가득한 상태인데 며칠 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을 때 꿈 때문에 더욱 고민이 많아져 이 비몽사몽이라는 프로그램에 사연 몇 자 적어봅니다. 일단 감사해요.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도대체 어떤 고민 있으시길래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뒤척이시는지 이 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. 꿈에서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쉴 겸 주방 뒤쪽 골목으로 나와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었습니다. 여전히 꿈에서도 근심 가득한 채로 이 사색에 잠겨 있을 때 어디선가 들리면 안 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도저히 제 가게가 있는 곳에서는 날 수 없는 소리였죠.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거기는 커다란 암탉이 한 마리가 부리를 쪼아대면서 저한테 다가오고 있었죠. 저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이내 주인이 있는 닭이거나 혹은 옆 골목의 통닭집에서 도망쳐 나온 녀석이겠거니 하고 닭을 잡으려고 했죠. 그렇게 뒤에 있던 바구니를 집으려고 잠시 돌아섰던 사이 이게 웬일? 닭이 한 마리가 더 늘어있던 곳이었습니다. 이상하다 여기고 바구니를 들고 닭에게 막 가는 와중에 뒤에서 또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무언가 잘못된 걸 느낀 저는 얼른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찾았는데 아뿔싸 전화기는 주방에 놓고 나온 거죠. 저는 일단 닭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닭들이 저를 덮쳐들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저기 깃털이 날리고 골목은 닭소리로 가득 메워지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죠. 그렇게 저는 닭들한테 한참 동안 굴욕을 당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. 이 꿈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해왔던 중식업을 그만두고 치킨집을 차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. 이건 대체 무슨 꿈입니까? 제 고민을 들어주세요. 아니 읽기만 해도 지금 너무 힘들어. 지금 너무 숨차고 너무 힘들어. 우리 몽둥이 괜찮으세요? 닭들과 그야말로 전쟁이었네. 근데 이 꿈을 꾸고 내린 결론이 우리 몽둥이는 12년 동안 해온 중식업을 그만두고 치킨집을 차려야 하는 건가? 저한테는 조금 귀여운 고민이 아닌가 이렇게 들리지만 아무래도 이 닭들한테 공격을 받았다는 게 글쎄요 좋은 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. 일단은 마이몽에서 이 꿈이 어떤 꿈일지 분석을 해봤습니다. 이 꿈은 건강 관련해서 악몽이 나왔어요. 일단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악몽이라고 하네요. 하지만 이 꿈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을 그 업종을 바꾸라는 임시를 담고 있진 않다고 해요. 다만 허파 관련한 건강을 좀 신경 쓰라는 내용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피우시는 그 담배를 조금 줄이시거나 끊고 이렇게 산책을 좀 꾸준히 다니시면 그 근심이 없어질 거라는 결과가 나와 있네요. 아, 역시 우리 마이몽은 한 가지에서만 국한돼서 이유를 찾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죠. 네. 이렇게 오늘의 꿈 사연이었고요.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꿈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아래에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꿈 사연을 보내주세요. 채택되신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베스트 꿈! 사연 있는 꿈이 이야기가 되는 비몽사몽. 저는 DJ 탐니였고요.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, 여러분. 그럼 이만 안녕!